12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좇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회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시리즈 마지막으로 성령 회방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를 마치고서 한국에 잠깐 들렀습니다. 한 이틀 정도 제가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국제 신방이죠.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갈이 와서 오후에 시간을 잠깐 내어서 우리 청년들 몇 명과 저희 아내와 함께 찾아뵀습니다. 그분은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요, 무려 10개의 탄탄한 기업을 이끄시던 그룹 총수의 아내였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한 달 생활비, 생계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몸이 아프기 시작하셨는데요. 이 왼쪽 목부터 이 팔 전체가 얼마나 아프신지요. 그렇게 고통이 올 때는 이 전체를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UCLA 병원에서 특별히 조제된 그런 진통제를 드셔야만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벌써 몇 년을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 허리하고 다리를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셔가지고 8번을 수술을 하셨대요. 앞으로도 수술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요. 8번을 수술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장애인 등급 몇 등급인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주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척 뵙는데 마치 욥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욥기에 나오는 그 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분. 그분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토록 잘 믿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이 경제적으로 망했고 그리고 몸이 그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질병이 찾아와서 그분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당시에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농어촌 목회자들 그 자녀들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그 농어촌 목회자들의 자녀들의 학비를 대고 계셨고요.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노심초사 애를 썼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분의 삶에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있던 고난도 다 물러가고 예수를 믿으면 있던 병도 다 나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몸에 병이 생기고 왜 집안이 망하고 심지어 장애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없던 사람들이 없는 거는 견딜만해요. 그런데 이 꼭대기에 올라가 봤던 사람, 명예와 부를 끝까지 누려봤던 사람이 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느끼는 그 박탈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의 얼굴이 참 평안했어요. 나이가 이미 50이 넘으셨지만 화장을 하나도 안한 얼굴에 윤기가 흐르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에서 벌써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표정이 환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밝은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죽하면은 그분을 치료하는 의사가 그분의 병력을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딴 사람이 들어오는 줄안 돼요. 이 정도의 병력이면 거의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과 좌절 속에 그렇게 눈물 범벅이 돼서 들어와야 할 텐데 너무나 밝게 소녀처럼 명랑하게 이렇게 다니니까 의사가 놀랜대요.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닙니까? 그때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지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 어려움도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자가 맞습니다. 나는 바르게 예수 믿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한 감격에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했던 말 아니에요, 이거?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괴로워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전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재벌 그룹의 총수로 있었으면 저희 애아빠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가 주어진 것처럼 교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연이 부잣집 마나님들처럼 참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나니까 아,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제가 알게 되었고 우리 남편은 아, 그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가도 그렇게 하루아침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걷어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물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그게 남 이야기일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워요.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참아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당사자인 본인에게 닥쳤을 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몇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리고 몸도 건강했고, 홍대 미대에서 가장 이뻤던 사람이었어요. 다 얻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는데. 그게 축복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날에 불타버릴 것 정도는 쉽게 줬다가 걷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제 그분들이 자신들에게 왜 고난이 닥쳤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정도의 고난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되어진 것이 기쁩니다. 우리 아내가 옆에서 들고 있다가 혀를 차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오히려 기쁩니다. 나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재기를 하시려고 회사를 하나 또 차리셨다는데 저는 다시 그분에게 하나님이 재기를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그들에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를 맡길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이제 그분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놓고 맡길 인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배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의 딸이 요번에 같이 우리랑 갔거든요. 중국에. 마지막 날 쉐어링을 하는데 어머니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지금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오고 있어요. 미국에. 한국에서 아이들 과외 가르치면서 용돈 벌어서 쓰고 있다고요. 뭐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다 쳐요. 이제 신앙의 연륜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20살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했는지 이제는 100%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거기 있는 쉐어링 하는 자리에 있던 그 청년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됨,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뭐 우리가 필요한 것, 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 하나님 통해서 해결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성 쌓고 멋진 결과물, 열매들 만들어 놓고, 그것이 기독교 아니라는 것이죠. 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큰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저도 감격스럽더라고요. 온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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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신비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곳에서 그냥 많은 잡풀 중에 예쁜 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펴있는 것 같아요. 그분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디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구나. 나중에 악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또 허그하고 하면서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날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시는데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밝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왼쪽을 다 잘라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 당시도 아프셨을 거예요. 불과 몇 미터를 못 걸어 다니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시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까지 설교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회방,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성령 회방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32절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못 얻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교인들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죠.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목사가 하는 일을 과미 방해해?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2장 32절을 읽어주면서 너 지옥 가려고 그래? 뭐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사시나무 떠들 떠면서 잘못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저도 봤으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라는 것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가지고 정말 목젖이 나올 정도로 크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그냥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울고 나면은 은혜 받은 건 줄 알았으니까 가서 그냥 어떻게 쓰든지 울거리 찾으려고 말이죠. 근데 그 부흥회를 다니면서 제가 빠지지 않고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성령 회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목사가 하는 일 방해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 방해하는 거다. 그 죄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꼭 순종해야 된다. 제가 얼마나 귀에 모시박이게 들었는지 나중에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꼭 하나님하고 동기동창같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을 잘 섬겨야 할 텐데, 저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그것이 성령 회방죄일까? 뭐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앞에서 막 껌뻑 죽어주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그 선배님 중에 한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벌써 출석교인이 한 2,000명쯤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거의 재벌그룹 회장 부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뭐 한국에서 하여튼 제일 좋은 차예요. 중형 승용차. 기사도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분은 경호원을 4명씩 데리고 다녀요. 그 목사님이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런 곳이 그립습니다. 혹시 목사님을 홀대하면은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윗세대들에게 마음속 깊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교회 전체가 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과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가 눈이 띄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성령 회방죄의 진위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낸 헌금 가지고 라스베가스 가서 수억 원씩 그 도박을 하고 와도요, 아직도 건재해요. TV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막 몇만 명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저 뒤에, 무슨 기둥 뒤에 성령이 지금 와 계십니다. 저기엔 천사가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전부 뒤돌아보더니, 와, 항상 박수 치잖아요. 이거 무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모습들. 뉴스 시간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이 실수는 할수 있어요. 아니, 도박 할수 있다고 쳐요. 백보 양보해서. 하지만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 수만 명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요.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저기에 성령님 없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신앙이 없다라고 찍힐까봐 같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실수하는 거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치지만 잘못 가르칠 때 성경에 근거하여 잘못 나가고 있다 할 때는 여러분이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목사를 경외하기 시작하면 목사가 교만해진다고요. 그리고 목사가 잘못 가게 되면 전체가 잘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이 잘못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은 양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라고 이 강단에 세워진 거라고요. 그런데 엉터리로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밥값도 못하는 그냥 건달이죠. 뭐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하려면 여러분 좋은 비디오 빌려다가 보시지. 교양 프로그램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를 이야기해야죠. 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참 저급한 종교로 타락해버린 거, 예수 믿으면 복이나 받고 병이나 낫고 부자 되는 거,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고요. 목사님들이 인기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인기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 없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를 존경하게 만들려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사람들이 인기를 끌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회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인기인 될수 있어요, 금방.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원하는 게 뭔가요? 복이에요, 복. 남들과 비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게 되는 거. 나는 하나님과 조금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잘 보여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들에게 그거 줄수 있게 해줄게.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그런 능력도 없을 뿐더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거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그러죠? 지금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5병 이어의 기적, 7병 이어의 기적,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막 매기시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요. 인기인이었어요. 애들 말로 인기짱.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를 떠나가신다고요.
야, 봤냐? 이 정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를 떠나가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인기 얻으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선물하러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인기 끌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참 낙심이 된 적이 있는데 요즘 신종 사기단이 LA에 등장했다고 해요. 그들이 뭘 하냐면 2명씩 짝지어서 다니면서요. 교회 목사님하고 사전에 합의를 해서 일정한 사례금을 받고 그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온갖 집회에 다 참석해요. 그래갖고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능력 있더라. 내가 무슨 무슨 병이 있었는데 기도 몇 번 해줬는데 금방 났어.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와갖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탄탄하게 일어설 수가 없어. 이렇게 몇 마디만 던지면 금방 2, 300명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기죠. 그러니까 제가 사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죽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우습게 보였으면 어떻게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딜을 하냐고요. 사기꾼들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기 끌려고 마음 먹고 사람들 모으려고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모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왜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그냥 기적들 막 행하시고 나서 나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그러셨겠냐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 순교와 부활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셨고 고난받지 않으셨고 아직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요. 기독교는 그게 다라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동원하고 계신 것인데 이 기적과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복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나가서 야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잘못 전할까봐 조용하라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지영이 이야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예수에 대해서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참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를 잘 아세요? 얼마만큼 아세요 그 예수에 대해서?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진짜 내가 진짜 맞나? 그 고민하면서 왔어요.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니까 여기서는 뭐 크레딧 카드 잘 쓰는 법 아, 그런 걸 설교해야 되겠어요? 강대상에서? 그건 장사꾼들이 더 잘 알죠. 그걸 왜 목사님이 거기까지 침범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셔야지. 성령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나 신비를 체험케 해주는 분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저급하게 취급하고 마치 자기가 성령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것처럼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 막 씩씩 소리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하고 한참 잘못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예수님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셨고 즉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다투지도 않으셨고 들레지도 않으셨다고 그래요. 들레다라는 게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시는 겸손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은 그렇게 야단스럽게 인기나 끌면서 사람이나 모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어요. 그것들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런다고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주는 게 내가 목적이 아니고 병을 낫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직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여기서 에프타센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푸타노의 과거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누구였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메시아는 와가지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나는 곧 죽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 메시아는 아니다. 죽여라. 자기들의 기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가르쳐서 아유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뭐가 다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나의 필요나 충족시켜주고 나의 병이나 낫게 해주고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구약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그들이 만일 참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아니다 나는 이 땅에 그런 거 너희들에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저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선물해 주러 온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 웃기지 마 그러고서 죽이지 않겠냐고요. 만나라 시컨 줘. 보이지 않는 건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삽시다. 예수 믿고 다 같이 손 얹고 이 암이야 떨어져 나가라. 막 뚝뚝 떨어져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거 뺏어가시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저 딴 게 다 있어. 그리고 교회와 목사를 외면한다고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오늘날의 그런 분들과 뭐가 달랐냐 말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할 때 막 광분했잖아요. 다음 날까지 막 예수님 얼굴 한번 보러 왔잖아요. 인기 좋았죠. 근데 나 그거 주러 온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빠가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고난과 순교의 예수는 이미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길, 고난과 순교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고난과 순교의 예수가 잊혀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한국에서 장관을 지낸 어떤 분이 신문에 일간지에다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이런 칼럼을 쓰셨죠? 2000년 전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교회에서도 그 고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내가 지금 그 손바닥에서 고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교회를 만난다면 난 당장 예수를 믿겠다. 얼마나 교회라는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과시하고 뭐 이렇게만 비쳤으면 이 불신자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고난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자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건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참 풍요이신 참 풍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고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나라의 풍요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 같은 것들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라고요. 근데 예수가 오셨고 이제 그 하늘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풍요가 어떤 것인지 성경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직도 구약시대에 사냐 말이에요. 참 제가 그것을 100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도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죠?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그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뱃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본 자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뇌성 같은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까지 들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그런다고요.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놓고 감옥에 딱 갇히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왜요? 세례 요한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올지는 몰랐다고요. 메시아가 왔으면 내가 감옥에서 지금 풀려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1장 2절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신다고요. 이 말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구약을 꿰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그분이 맞구나 라고 알고 죽었다고요. 이사야서 35장 4절 보시면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가짜 메시아들이 너무나 많았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게 바로 기적이란 말이에요.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것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눈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서 제발 저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그 나사로를 잠깐 살려보내서 이야기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려가서 야 갔더니 지옥이 있더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안 믿었으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절대 못 믿는다.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란 말이에요. 무지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기적이 있는 곳을 그렇게 광분하시면서 쫓아다니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니까 무슨 뭐 금이빨이 막 솟아났다 그러고 뭐 손바닥에서 금가루가 막 올라왔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so what?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데 그게 도움이 되시던가요 정말? 기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택하신 자들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한 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네피오이시라는 말은
작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작은 자들, 낮은 자들, 남들이 업심 여기는 불쌍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뭐 잘나서 무슨 뭐 고지론 해가지고 고지를 점령하여 우리 예수의 깃발을 세상에 날리자. 뭐 나쁜 말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가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뭔가 우리는 잘못 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 자들, 네피오이스, 작은 자들, 그렇게 상징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잘남으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그 구원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은 예수 믿고 잘난 사람 되자, 이게 교회의 모토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자. 부자 되시자고요. 왜 뭐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육으로 심는 것은 육으로 거둘 수 있어요. 부자 되고 싶으면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그럼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을 거두시기 위해서는 육을 열심히 심으시라고요. 남들 10시간 일할 때 14시간, 15시간 일하세요. 시험 잘 보고 싶으시면 남들 잘 때 2시간, 3시간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왜 새벽기도 나와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시험 잘 보지 못해요, 여러분. 육으로부터 거두기 위해서는 육을 심으시라고요. 하지만 영적인 것을 여러분 원하시거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신다면 시각을 좀 돌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목사들이 인기인이 되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베스트셀러 몇 개 정도는 내야 뭐 부흥회다 무슨 강연회다 쫓아다니면서 사례비도 받고 부도 축적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거와는 반대라고요. 어떻게 중들한테까지 박수를 받는 목사들이 생기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얻는 그러한 목사들이 생기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타 종교인들이 그들에게 보내는 박수는 무엇에 대한 박수일까요? 당신 참 예수 잘 전하고 있군요 라는 박수일까요? 그것이 세상적인 종교일 거 아닙니까? 목사는요 하나님에게만 칭찬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인들에게 박수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욕을 먹겠죠. 특히 너희들만 옳다고 주장하냐.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인 되는 거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들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안식일은 지킨다. 거기다가 그들은 오늘 본문 27절 보면 귀신도 막 쫓아낼 수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종교인들이 아닙니까? 같은 모양을 띠고 있고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요.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신앙인들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시니까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 안 해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여러분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인지 확인하셔야죠. 여러분 기독교를 단순히 세상적으로 포장해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님의 사역을 단순히 세상적인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설명해버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짜입니다. 여러분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지 어떤 능력이나 복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령을 회방하다 해서 이 회방한다는 말 블라스페미아라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하다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단어라고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 자신과 성령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 단어를 쓰심으로 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능력과 그것의 신비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사역,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구원이 뭔지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 회방이라는 건 뭐겠어요? 정말로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성령 회방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 받고 나서 지은 죄, 그것을 성령 회방제라고도 그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성령 회방제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 회방제 지은 사람 엄청 많죠? 큰일 난 거예요. 지옥 간다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그건 아닐 거예요. 순복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다. 또 저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오늘 문맥을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11장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냐고요? 쭉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딱 띄워놓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못 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여기에 너무 몰두하고 여기에 시각을 두고 있으니까 참 메시아인 나를 못 알아보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 뭐예요? 메시아이신, 참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에 눈을 두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선물해 주실 그 하늘나라를 간과해버리고 못 알아보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못 받는다. 그 말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옥을 가는 사람은 유일하게 구원 못 받은 사람만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적인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거. 그러한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당뇨병으로 다리를 잘리게 됐다고 그러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고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아깝거리고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당신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도대체 나를 이렇게 놔두시냐고. 그분이 구원 받은 분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눈을 두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근데 나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안 해주니까 금방 삿대질하는 것이죠. 그거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회방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선물해 주신 그 구원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주고 기적적인 것이나 체험케 해주고 그런 일 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부자가 많습니까? 예수 믿는 부자가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더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거 말고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 영생이라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어중이떠중이 다 받을 수 있는 거, 열심히 노력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뭐 교회까지 와서 찾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 너희들에게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들 왜 못 알아보느냐? 너희들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전 지어봐야, 수천만불 들어서 성전 지어봐야 마지막 날 다 불탈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다 불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참 멋있게 잘 지어놨다,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니, 이거 천국에도 가져가자, 그럴 거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야, 이거 참 멋있다,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깎았냐, 500캐러트? 야, 이거 천국에도 드문 건데 가져가자, 그런 거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없을 거 아닙니까? 다 불타버릴 거예요, 다.
우리는 참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참 성전인 나, 바로 나,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불타버릴 것들을 자꾸 이 땅에다가, 그런 거 말고 참 성전, 우리를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에게 투자할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1,000불씩 지원하고 갔잖아요. 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무슨 개척교회에서 돈이 어딨다고, 뭐 1인당 1,000불씩, 그것도 수명이 넘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물품 같은 거 없으면 불편한 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시체 소굴이고 무덤이죠, 그거는.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이 아파서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계속 그냥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좋네요. 힘도 안 빠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무라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좀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깊다고요. 사단은 이미 결박됐습니다. 그렇죠? 알아봤죠 우리가? Disarmed, having disarmed 그러잖아요. 그들은 이미 무장 해제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장 해제됐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사탄이 결박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2장 29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단을 결박해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늑탈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나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엄청난 존재들이라고요. 기독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사단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냥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빌고 있어요. 뭐 달라고요? 다 타버릴 것 달라고. 아니, 우리는 용사들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용사로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더 깊고 크고 웅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 이외에 없어요. 돌아오면서 작년에 저와 함께 그 콘서트를 같이 했던 그 조앤정 권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하여튼 매주 두세 번씩 전화하셔서 이번 주에는 몇 명 왔어? 다른 장로님에 그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권사님 만나 뵙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식사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더라고. 무슨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랬더니 연세가 90세세요 지금. 근데 뭐 얼마나 정정한지 모르세요. 그리고 이 정신이 얼마나 맑고 또렷또렷하신지 기억력이요, 아직도 한 IQ는 150이 되시는 것 같아요. 60년 전에 가르치던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니까요, 지금도. 근데 그분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무슨 기도를 하겠어?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겠어?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 나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겠어? 무슨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겁니까? 이제 곧 하나님 만나러 갈 텐데 그때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 볼 수 있는 겁니까?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그 기도밖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 기도밖에 안 하실까요?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으니까 다른 것 더 구할 필요 없으니까. 이 중에요, 그분보다 나는 확실하게 더 늦게 하나님 만나러 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불확실성 시대에 나는 그분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라고 확신하신 분 몇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왜 이 모양이냐 말이에요. 우리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바로 믿는 거 맞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나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어리광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맞습니까? 늘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 언젠가는 다 버리고 다 놓고 가셔야 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충고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야단만 치지 말고 가끔 교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해줘. 제가 오늘 이렇게 조용조용 소리도 안 지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릴 수가 없어요. 천국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그 안으로 숨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거 한 가지, 그 결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려의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오기로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사람들 다 떠납니다. 몇 명이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분들은 끝까지 남을 거라고요. 그러면 같이 손잡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올곧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